장혜진 씨 7집 앨범 울밑에선 봉선화의 뮤직비디오 촬영이 5일간의 촬영 끝에 지난주에 막을 내렸는데요. 미국 ABC 드라마 로스트에 출연 중인 김윤진 씨와 영화 연애의 주인공 전미선 씨 등의 연말 연휴도 반납하고 촬영한다고 해서 이미 화제가 됐습니다. 울밑에선 봉선화, 그 화제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으로 함께 찾아가 보시죠. 서울 남영역 인근의 공장 건물. 이곳의 한 사무실로 김윤진이 찾아옵니다. 어떤 새끼야? 왠지 험악한 분위기. 대뜸 욕설부터 나오는데요. 어떤 새끼 왜 찾아오고 있어? 아 이쁘네. 왜 이래요? 김윤진은 어머니가 조직폭력배에게 폭행당하자 이를 따지러 왔지만 오히려 자신마저도 이들에게 얻어맞습니다.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는 김윤진. 조직폭력배 두목은 가소롭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더니 마지막으로 한 대 더 때립니다. 결국 어머니가 조직폭력배에 맞아 사망한 김윤진과 남편이 경찰총에 죽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전미선. 삶의 벼랑 끝에 몰린 그녀들은 희망을 잃고 복수를 위해 다시 이곳을 찾았는데요. 김윤진과 전미선은 총을 들고 조직폭력배 사무실로 쳐들어갑니다. 이번 뮤직비디오는 영화 델마와 루이스에서 모티브를 따와 삶의 억압에서 벗어난 두 여성의 일상 탈출을 그렸습니다. 제가 장혜진 씨 개인적인 굉장히 큰 팬이고 그리고 이런 제가 들어와서 흔쾌히 그 뮤직비디오도 저는 이번에 두 번째인데 첫 번째 작품하니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전 아주 좋았어요. 왜냐하면 뭐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거라서 사실은 재밌을 것 같아서 해보고 싶었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과감히 오케이 하게 됐죠. 보통 뮤직비디오보다는 우리 뮤직비디오가 30분짜리니까 좀 더 길어요. 그래서 그런지 변해가는 과정도 보여주고 그리고 결말도 있고 그래서 처음 중간 마지막이 어떻게 보면 영화처럼 깔끔하게 정리가 된 그런 캐릭터들이 돼서 예, 굉장히 매력을 느껴서 출연하겠다고. 액션! 야! 아유! 아! 아유, 너무 잘한 거 같아. 너무 잘 받았어. 김윤진이 자신의 촬영분을 모니터를 통해 보고 있는데요. 비록 자신이 얻어맞는 연기였지만 실감나는 장면에 스스로도 놀라면서 재밌어하는 표정입니다. 하지만 얻어맞는 것보다 더 뛰어난 연기는 액션 씬에서 드러났는데요. 무슨 일 있대요? 빠르는. 그래서 땡기면 통기 하나 빠져나가고 또 땡기면. 네. 쉬리의 여전사답게 총 다루는 솜씨와 상대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케이 여기죠. 능숙한 총잡이 김윤진에게 조직 폭력배들은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액션 연기가 아직도 어색하다며 겸손해합니다. 진짜로 이렇게 촬영할 때 되게 어색해요. 근데 편집이나 좋은 카트를 써주셔서 그렇지 그래도 여자니까 이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또 연약한 척을 아니 연약한 척이 아니라 진짜 어색해. 다들 웃어요. 그러니까 막 어머 왜 그래 여전자가 농약이에요. 농약 왜요? 잘했는데 근데 눈 깜빡깜빡거리고. 액션! 또 다른 주인공 전미선은 총을 쏘는 연기가 이번이 처음이라는데 내성적이고 여성스러운 성격의 그녀는 총격신이 예상과 달랐다고 털어놓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좀 무서웠어요. 왜냐면 그냥 실탄을 쏜다 그래도 미처 생각 못한 건 정말 맞았을 때 이렇게 옷이 찢어지거나 막 이러잖아요. 그걸 직접 보니까 마치 제가 정말 쏜 것처럼 느껴지니까 정말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찍는 내내 긴장했었던 것 같아요. 김윤진과 전미선,
둘은 조직폭력배를 하나둘씩 쓰러뜨리며 두목이 있는 사무실로 향하는데요. 뒤에서 급습한 폭력배 강목에 맞고 쓰러진 김윤진. 너희들이 하지만 발차기로 폭력배 두목을 눕힙니다. 그냥 닥치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일단 그 총 이런 것도 그냥 괜히 혼자서 팔, 그러니까 그 근육이 기억을 하라고 계속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자니까 공청이 조금 더, 그러니까 막 뛸 때도 그렇고, 이거는 좀 길잖아요. 그래서 코트에 걸리고 막 이러니까 그 아무래도 공청이 난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극중 역할도 여성스럽고 조심스러운 성격으로 나오는 전미선. 폭력배를 향해 총을 쏠 때 총소리가 나야 한다는 감독의 주문에 당황스러워도 하는데요. 촬영 전에는 액션 배우까지도 넘봤던 전미선은 막상 총격신과 액션신을 겪어보니 신중을 기하는데요. 네, 저는 할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키가 작아서 그렇게 생각들을 잘 안 해주시는데, 뭐, 요번에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만약에 보시게 되면, 뭐, 괜찮다 그러면, 뭐, 얘기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액션 영화 이런 것도 하실 생각 있나요? 이제는 좀 더 마음을 강하게 먹고 연습을 좀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건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30분 분량의 드라마 형태로 만들어지는 이번 뮤직비디오는 다음 달 초 열릴 장혜진 7집 앨범 쇼케이스에서 그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